야마 비비 시리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비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는데요. 메이플 지팡? 네, 저희가 뭐 비비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프로 시리즈, 700 시리즈, 200, 400 시리즈, 200 시리즈, 아티스트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7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격대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스펙이 좀 디테일하죠. 요게 뭐 마이터 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넥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그 볼트 있잖아요. 뒤쪽에 보시면 6 볼트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쪽 안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박혀 있는 요 마이터 볼트. 이게 이 시리즈의 특징적인 어떤 스펙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7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밴드 이퀄라이저가 달려있는 아주 화려한 이 컨트롤블을 볼 수 있는데 맞아요. 400에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간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떨구면서 약간 스펙을 좀 단순화시킨 모델이다 해서 60만원대에 지금 할인가가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엔트리급은 아니고 약간 중가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성비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BB가 우리가 아주 비싼 BB&E 모델에서부터 다양하게 이제 뭐 라인업이 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저 비싼 가격대에서는 하이엔드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 저가대에서는 또 가성비 좋은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그냥 약간 어느 정도 모델명만으로도 약간 믿고 갈 만한 검증된 베이스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B434M 메이플 지판 모델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89만 7천 원에 25% 할인이 적용돼서 67만 2천 원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가격대를 하고 와가지고 그렇지 사실 이것도 정말 싸게 잘 나온 거예요. 비슷한 할인가로 보자면은 그렇게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베이스는 아닌 거죠. 바로 윗급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434M이 스콰이어의 그 빈티지 모디파이 대비해서 할인가 67만 2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7cm, 무게는 3.91kg, 두께는 40+2mm, 12플랫 뒤뚤레 80mm, 바디는 엘더의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메이플 마호가니의 5피스 4개,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나무의 맨 질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헤드머신에는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텍 너트의 40mm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너트 쪽은 좀 일반적인 팬더류의 기타에 비해서는 베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널찍한 느낌이 들죠. 지판에 메이플이 지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막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인치 251mm 반지름,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어요. 21 미디엄 프렛이고요. 픽업에는 넥 픽업 쪽에 스플릿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 그리고 브릿지 쪽에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 해서 PJ 모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넥 픽업 볼륨, 브릿지 픽업 볼륨, 마스터 톤의 2 볼륨 1 톤이고요. 빈티지 플러스 라이트 컨버터블 스트링잉 스틸 새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꼬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BB434M의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네, 앞에 픽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 힘있는 야마의 사운드. 깔끔하죠? 자, 뒤에 픽업입니다. 오, 재즈가 생각보다 세네요, 이거. 오. 야마하의 정갈함 기본적인 그런 성향에 비해서는 재즈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야! 이런 느낌? 네, 조금 있네요. 약간 의외의 재즈 사운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개 다 올려볼게요. 네. 두 개 다 올릴 사운드는 굉장히 풍성하고 좋네요. 참 이쁜 하이가 있네요. 네. 어, 그러게요. 방금 하이에서 야약 약간 이런 소리 들렸죠. 이런 소리.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선명한 네, 느낌이 들고 그리고 중저역대는 야마 특유의 그런 풍성한 밸런스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네, 적절한 PJ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슬램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톤 요거 노브 보면은 요게 지금 다 올리고 하면은
좋네요. 그죠? 네. 요거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줄이면 조금 깎였죠. 네. 이거 두 개 보시면 다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재즈만 한 반 줄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만 줄여볼게요. 네. 소리 변하시는 거 확 변하네요. 들리시죠? 네. 여기서 요 정도. 딱. 재즈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여기서 조금만 변하면 딱 거기서 멈춰봤습니다. 요게 우리 좀 약간 익숙한 사운드. 확실히 보면 이 434M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플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재즈의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대역의 정체성이 상당히 강렬한 느낌의 픽업입니다. 그래서 재즈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그러면 묻혀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세팅한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아, 좋았어요. 네. 자, 재즈 베이스의 톤이 그 재즈 픽업의 톤이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쓰시면은 되게 뭐랄까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 PJ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짝 소금 후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얘는 약간 이 재즈의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마라의 느낌이 있어요. 무슨 약간 마라 맛 같은 느낌이죠.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잘하는 것 같지? 굉장히 환한 맛 있잖아요. 그 쏘는 맛.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라 맛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입맛 돋구는 정도에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만큼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 강렬한 양념 맛이 있다라는 거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주평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하나 주시죠. 네. 와, 마라. 오, 마라. 진짜.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자, 네. 겨타임즈 2432회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70 재즈 베이스. 자, 거기서 윈스턴 저질님. 네, 저는 이 정도 뚜렷한 사운드 변화가 전 장르를 커버하는데 아주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남겨주셔서 네, 한 줄평. 이 정도는 되어야 범용이라 할 수 있지. 네, 이 정도는 네. 되어야 범용이라 할 수 있지. 네. 네, 저질님 그러고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받아가셨는데 또 이번에 상품권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질님 요새 베타민스 실적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하이미드를 잘 쓰는 것이 관건.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즈 베이스의 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톤 메이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단순한 메이플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메이플과 재즈 픽업이 같이 만들어내는 그 사운드가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쓰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네,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소금 후추의 느낌이 아닌 마라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M을 DB434 마라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에디션. 와. 네, 요새 또 한창 유행이죠, 마라. 네. 자, 점수 드릴게요. 60만 원대죠? 네, 67만 2천 원입니다. 60만 원대면 67만 2천 원이면 네, 점수 몇 대 몇?
8.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무난한 점수 받아가지고 가네요. 네, 야마하의 BB434M. 야마하의 또 어떤 특징이기도 하죠. 그냥 야마하는 기본적으로 8.5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퀄리티를 맞춰주는, 네, 정말 가성비 그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는 되게 독한 브랜드라. 네, 434M 모델로 같이 이렇게 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가성비 좋은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